알아두면 이득인 수문무당을 찾아라. 네,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요, 바로 경기도 일산입니다. 이곳에 정말 유명하다는 꽃대 신당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이분을 딱 치면 후기가 자자하고 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글에 다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영감한지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저만 따라오세요. 네, 오늘 상담 예약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김현아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약을 해가지고. 네. 네네. 들어오세요. 누가 보실 거예요? 본인 보실 거예요? 저는 저보다 요즘 할아버지가 조금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좀 보고 싶어서요.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네네. 자, 성씨. 일단, 김, 숫자 한자요. 한 네. 나이요? 51년. 51년? 네, 1951년 7월 67? 67, 16세, 토끼띠? 네. 7월 21일 생이세요. 7월 21일. 같이 사셔? 사람들? 네. 뭐야 이거? 네? 당신 이 사람 뭐야? 저희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 맞아?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 아니야 지금? 어? 그러면 아예 돌아가셨다는 뜻이세요? 아니 그거를 지금 무당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어? 이 사람 죽은 혼신이란 말이야. 지금 사는 사람으로 안 나오는데 지금 자꾸 왜 살았다 그래? 응? 아프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픈 사람에 이 사람 지금 할아버지 본 지가 언제 됐어요? 같이 산다며? 네. 어? 같이 산다고 그랬잖아. 네. 지금 나한테 지금 무당하고 지금 본인 지금 모아지는 거야? 어? 조금만 봐. 당신 가! 아니요, 죄송해요. 당신 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시퍼렇게 젊어하고 지금 무당하고 뭐 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가요, 얼른. 어떡해요. 왜? 완전 하셨어요. 아, 많이 나으세요? 저한테 소리치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바로 보시자마자 왜 죽은 사람 사주 가지고 왔냐고. 저거 그냥 나가래요. 못하겠어요. 다시 그래도 가야 돼요. 문자로 PD님이 말씀 주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하시면 되지? 현아 씨가 화나게 한 건데 현아 나 씨가 울 책임져야 것 돼요. 같아요. 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못해, 나 못해. 바로 지금 들어가라고요? 그럼 좀 이따 들어가실래요? 나 마음이 너무 두근거리는데요. 일단 들어가시죠. 도망가시면 안 돼요. 저 지켜주셔야 돼요. 알겠어. 아직도 무서워요, 덩달아. 전 주말 안 열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가 방송을 너무 잘 보신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거를 또 확인을 해야 되나 보니까 너무 유명하시더라고요. 저기. 이렇게 영감함을 또 시청자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좋은 취지로 왔기 때문에. 아가씨, 아우, 나 이제 안 봐요, 아가씨. 아가씨는 조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서 한 번도 저. 아우, 진짜. 아니, 사람이 솔직하게 그래야지. 아니, 아가씨가 궁금해서 왔으면 솔직하게 그래야지. 사람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 기분이 나빠갖고, 아가씨.
너무 기분 나쁘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막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시청자들한테 확인을 시켜줘야 되고 또 검증을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유명하셔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진짜 그냥 딱 한 번만 봐주시고 저희랑 이야기 아가씨. 조금만 나누실 수 있어요. 아가씨 진짜 고집이 세네. 응? 이 무당보단도 더 고집이 세면 어떡해? 잠깐만 계셔봐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나 원래는 안 봐주는데 근데 진짜 아니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진짜. 다시 실을게요 어? 아가씨 진짜 내 진짜 원래 안 봐주는데 내가 봐주는 거야 어? 사람 테스트 당하는 거 같고 기분 나쁘잖아 맞아요, 이거 맞아. 아까 정말 놀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또 신뢰를 무릅쓰고 이 말씀하셨다시피 죽은 분의 사주를 들고 갔는데 너무 바로 맞추셔가지고 어떻게 아신 거예요? 우리야 점을 보면 이제 신령에서 일러주니까 일러주는 것도 일러주지만 벌써 그림의 화경으로 까맣게 보여요. 사자가 딱 보이고 이제 길배가 보이면 100% 이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알았지. 근데 현아 씨가 죽어도 기다고 하니까 이제 네. 신에서 화가 나는 거지. 어떡해. 종종 그런 분들이 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이렇게? 많이 오다라는 것보다 종종 이분은 우리 뭐 신랑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뭐 딸이라든가 좀 어떤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아, 좋은 대로 가, 목적은 좋은 대로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 애달퍼서. 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제 점사에서 어떻게 이제 신령에서 공수가 나온 대로 이렇게 나가는데, 안 나가요. 그런 점사는 안 봐줘요. 아까 저한테 하신 것처럼 바로 쫓아내시겠어요? 저는, 안 봐줘요. 여태까지 본 사람은 우리 현아 씨가 처음이야, 지금.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 아까 너무 무서웠거든요. 너무 긴장했는데, 그래도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봐주셔서, 저는 사실 제 것도 궁금하거든요. 제 것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네. 새해 맞이해서 이제 신운이 들어와서 좋은 운이야 기운이 들어와서 오늘 그동안에 무척이나 힘들고 안 풀렸어 본인이 연예계 쪽으로 가도 마음만 급하지 오늘 실속이 하나도 없었다 현아 씨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우리 현아 씨 올해서부터 이제 가을 추석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좋은 일들이 막 일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또 내년 수에 가면은 좋은 남자친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새 인연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겠다. 네. 그리고 올해는 인간 때문에 하나 좋아 짝사랑하거나 아니면 새로 인연을 맺었던가 그런 사람 없어? 있어요. 있지? 지금도 그게 고민인 게 그 상대방이 먼저 좋다고 해서 근데 자네 왔어. 문제점이 뭔지 알아? 이제 만났는데 좀 만남을 가지고 사계절을 조금 지내보고 그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본인은 만난 지 며칠 안 돼서 신혼여행 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알아서 끄덕거리는 거냐고? 아, 잘 모르겠어요. 먼저 너무 앞서간다 이거야. 네. 본인이. 네. 근데 올해는 본인이 그동안에는 남자를 만났어도 귀인이 없었어. 그냥 다 스쳐가는 인연인데 이제는 본인이 아직은 시집은 갈 때는 아닌데 네. 좋은 궁합에 좋은 인연이 자꾸 들어와.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돼야 내가 뭐든지 하는 일도 순조롭지. 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쪽으로는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제가 그게 맞는지가 제일 궁금하게 맞거든요. 맞아요. 맞았는데 빚을 못 받지. 네. 왜냐면 인내가 짧으니까 자네가. 어? 그래서 좀 기가 열버. 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중심이 강아지가 못해. 뭐든지 네. 중심이 강하지 않으면 야망만 크거든요, 제가.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동안에는 시행착오라 그러잖아요. 신령님에서 이제 앞으로 네. 이제 꽃이 활짝 필 그런 좋은 기운. 목단꽃, 목련꽃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기운이야. 내년 3, 4월에 가면 아주 좋아요. 또 여름 수전 요 비켜 나갈 때 되면은 새 인연들과 새 파트너들하고 같이 이제 외국도 나갈 일이 생기고 본인이 33까지는 많이 뛰어야 돼. 네. 그래서 서른이 조금 지나서 연애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서른 한 셋, 넷 지나고 나면 이제 혼인 문이 열려. 그때는 아기도 가져야 되고 네. 결혼도 해서 안정을 찾을 것이고 남편은 좀 배우자가 괜찮은 분이 들어올 같은 라인의 남자를 만날 것 같아. 아 방송. 같은 라인의 같은 비스무리한 사람하고 네. 나이층하도 많지 않은 사람하고 네. 많아봤자 한 두세 살 네. 그렇게 하면 또래 이런 남자하고 할 것 같아.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너무 정말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저 멀리서 왔는데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제가 알기로는 신병을 원래 앓는다고 들었어요. 다 그렇지는 않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 길로 들어오시게 된 지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올해로 이제 16년째예요. 그러면은 굿도 이제 그때쯤에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랬죠. 서른에 신을 받았으니까. 보람을 느끼실 때도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용감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신도들이 와서, 와서 감사의 표현을 할 때, 나를 알아줄 때, 내가 노고의 어떤, 조금 나를 칭찬을 해줄 때, 이럴 때는 정말 보람을 느끼죠. 그러면 주로 잘 보시는 분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숫자에 되게 강해요. 아, 옛날에 우리 손님 하나가 전화번호가 되게 안 좋았어요. 또 전화번호가 안 좋으니까 전화번호를 빼라. 이거를 빼고 다른 걸로 해라. 그거를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정말 대박을 쳤어. 일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 전화를 쓰니까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니고 그렇게 했어도 이거를 해주는 선생님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이제 우리 신도가 돼갖고 이제 얘기하다가 내가 원래 숫자에 강해 그랬더니 소문을 내갖고 숫자에 강한 무속인이다 그래갖고 로또를 주식을 그 복권을 갖고 왔고 나보고 숫자를 맞춰달라는 거야. 그 사람을 달랜이라고 정말 애먹었어요. 그런 숫자는 신에서 안 알려줘요. 그럼요. 그건 인간의 마음이지 절대로 그런 숫자는 신에서 안 알려줘요. 네. 쉽게 얻는 법은 없습니다. 또 한번 느끼네요. 그렇다면 정말 제가 아까 잠시 봤었는데 제가 속으로 너무 저를 좀 꿰뚫어 보신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었어요. 이 영검함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비결이라고 딱히 뭐 내가 더 뭐 나만이 있다 이런 건 없고 어떤 무속인 놀라운 기적은 신령님이 주시는 거고 제가 이제 늘 비결이라고 자랑할 만하면 열심히 기도죠. 맑은 영이니까 수행을 많이 해야 되고 높은 산 많이 올라가야 되고 늘 양식을 얻어야 되겠죠. 영검하신 만큼 정말 노력을 하시는 그 모습이 또 제가 오늘 무언가 뭐 점괘 말고도 배워갈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세요. 네. 끈기 있게.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거짓 사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보게 한 건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요. 오늘 저도 정말 이 걸음 한 게 후회되지 않고 너무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콜라요. 감사합니다. 네, 숨어있는 무당을 찾아라. 오늘도 정말 영검한 선생님을 만나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누구에게나 말 못할 고민인데 꼭 해결하고 싶은 걱정거리가 있는 분들은요. 이 방송 보시고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숨은 무당을 찾아라. 다음 편에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